집에서 해야 될 거.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8 하는 거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 전까지는 다시 1. 1에서 뭐 morning, afternoon 이런 것들, night 이런 거 쓰는 거 계속 틀렸었어. 너 지금 이제 이번에 복습하면 세 번째 복습하는 거야. 맨날 똑같이 틀렸던 거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면 그게 뭐 공부하는 겁니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전번에 틀렸던 거 이번에는 안 틀려야 될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100점 맞으라고 얘기 안 한다 그랬어. 전번보다 나아지면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손좀 씻어라.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오케이. 이렇게 시켰더니, Okay, mom.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Okay, mom. 오케이. 그 다음에, 머리 좀 말려라. dry입니다. Dry your hair. dry your hair. 머리 좀 말려라. 오케이. Okay, dry란 말못 들어봤어요? 드라이기 이런 거못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러니까 dry가 말린다는 뜻이에요. Dry your hair. dry your hair. 오케이. Okay, 그랬더니, Yes, I will. 오. Yes, I will. Yes, I will dry my hair. Dry your hair. dry your hair 했더니, Yes, I will dry my hair. dry my hair는 없애고, Yes, I will만 해도 되는 거고요. Yes, I will. 그 다음에, 양치질 해라. Brush 그렇지. Brush your teeth. your teeth. 그랬더니, 벌써 했거든요. I did. I did. Okay. 자, 그래서, wash your hands의 뜻이 뭐예요? 시선입니까? 너의 손들을 씻어라 이 뜻이죠. 그럼 wash your hands가 왜손 씻으란 얘기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wash의 각각의 뜻이 모여서 이 뜻을 만든 거죠. wash의 뜻이 뭐예요? 씻다 이런 뜻이죠. 무슨 씨예요? 내가 씨 뭐뭐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하다 씨, 제일 중요한 하다 씨. 그래서 그네 가지 씨 중에 뭐예요? 오케이, 이 씻다라며. 당연히 하다 씨지. 이게 어떻게 어떤 씨입니까? 자, 다시 또 시에 대해서 설명한다.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뭐? 하다 씨, 먹다, 달리다, 공부하다, 놀다. 그 다음 중요한 이름 씨. 것. 어떤 것 또는 어떤 누구.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 이름 씨, 공책, 책상, 머리카락, 이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어떤 씨. 어떤 씨는 이름 씨를 꾸며준다. 어떤 책상, 깨끗한 책상, 더러운 책상, 어떤 머리카락, 윤기 나는 머리카락, 향기로운 머리카락, 샤이니 헤어, 향기로운, smelling good hair.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씨는 무슨 씨? 어찌 씨. 어찌 씨는 하다 씨를 꾸며준다. 어찌 뭐뭐 한다. 빠르게 달린다. 어찌 달린다고? 느리게 걸어간다. 어찌 걸어간다고? 빠르게, 느리게, 이런 것들이 어찌 씨. 됐습니까? 그럼 얘는 하다 씨는 뜻만 알면 찾기 제일 쉬워. 뭐뭐 한다라는 뜻을 가져. 쉽다니까 이 하다 씨죠. 그 다음, your의 뜻은? 너의, hands의 뜻은 손들, 무슨 씨예요? 이름 씨. 그러니까 wash 해라. 자, 자민이가 여기에서 배운 건 중요한 건 뭐냐? 무슨 씨로 문장을 시작? dry의 뜻이 뭐예요? dry의 뜻. 말리다. brush의 뜻이 뭐예요? 단어 안 했어요. 솔질하다. 여기 brush, dry, wash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하다시죠, 하다시.
그래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뭐하는 표현된다. 뭔가를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표현된다. 뭐뭐 하세요. 그만 좀 먹어. 이거 먹어. 아침 먹어. 그거 하지 마. 뛰지 마. 공부해. 숙제해. 이런 것들을 보고 무슨 영어에서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하거라. 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된다. 뛰다가 뭐야? 뛰다, 달리다. Run, run. 공부하다는 study. 놀다는 play. 나랑 같이 놉시다. 이렇게 부탁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 나랑 같이 놀자. play with me.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play가 놀다. 나랑 함께. 그럼 나랑 같이 놀자고 부탁하는 거야. 오케이. 이번에요? 예? 예. 왜요? 복화해요. 오케이. 오늘은 그거. 왜요? 알겠습니까? 다음번에 책 복화하면 돼요. 아, 이제 나 원래 등골로 복화인데. 알아요. 알았어. 그럼 바꿔서 해. 네. 그 책은 근데 네 자리에 정확하게 꽂아놔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아니면 그냥 선생님한테 주든지. 아니다, 선생님한테 주면 헷갈리겠다. 그냥 이거 할게요. 에헤이. 저번에 틀렸던 걸 또 틀렸잖아, 서희야. 오, 패스룸은 잘 썼네. 싱, 응. 아, 밑에 거 보고 썼어요? 리프레저레이터는 내가 선생님이 봐줬다. 야, 그리고 싱크는 순서가 틀렸잖아. 봐봐. 이렇게 쓰면 스니크지. 어떻게 이게 싱크야. 싱크 할 때 시 소리 있지. 쌍시옷 옆에 이. 그럼 이를 아이가 소리를 내줘야 되니까 아이가 여기 있어야지. 그 다음에 NK가 응크 되는 거고. 왜? 그래, 똥강아지야. 베이스 순서. 아, 서희 승기가 늘어야 되는데 걱정인데. 자, wash your hands는 손 씻으라고 부탁하는 거고, dry가 말리다고. 그 다음에 you는 아까랑 똑같이 너이고, hair는 뭐예요? 머리카락이죠, 그쵸? 그러면 하다시 말 dry 하라고 했어. 무엇을 dry 할까요? 이거 이름 치잖아. 무엇 말려라 그랬어. 뭘 말릴까요? 라고 물어볼까봐 미리 대답하는 거야. 뭘 말릴까요? Your hair. 머리 좀 말려라. 됐습니까? 그러면 머리 까마라는 뭘까? 머리 좀 까마라. 머리를 감는 거는 물에다가 씻는 거지. 그러면 머리 까마라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Wash your hair'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까 손 씻으라가 뭐였어? 'Wash your hands'. 그럼 머리 좀 까마라 하고 싶으면 'Wash your hair'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얼굴이 뭐야? 얼굴. 네 책에 나왔어 분명히. 'Face'지. 'Face'. 그러면 세수해라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Wash your face. 오케이? 자, 그러면 손을 말려라 하고 싶어. 손 씻었으니까 손 말려라 하고 싶으면 dry your hands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발 뭐예요? 발. 발. feet이지. feet. 발. 그러면 발 좀 씻어라 하고 싶으면 wash your feet. 그럼 발 좀 닦아라. 발 좀 말려라 하고 싶으면 dry your f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브러쉬는 원래 솔질하는 거고, 그 다음에 teeth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teeth의 뜻은 치아들이야. 치아들. 두 개 이상이야. tooth도 네 책에 나왔어. tooth의 뜻이 뭐예요? 치아, 이빨이죠. 사람 보고 이빨이라고 안 하니까 치아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 무슨 시냐 하면 얘가 바로
이름씨인데 원래는 이름씨들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름씨들 무엇이란 질문이나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 했지. 무엇 무엇이야 이거 뭐 북이 무엇 책이지 이건 무엇이에요. 애플은 사과죠. 사과 다 이름씨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을 때 여럿이면 이렇게 books, apples 하면 책들, 사과들이래. 그러면 얘도 치아가 tooth면 치아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원래는 s나 es를 붙이면 뭐뭐들이 되는데 tooth는 그냥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tooth가 뭐로 변해야지 여럿이 된다? teeth가 돼야 된단 말이야. foot도 마찬가지야. foot이 발인데 그래? 그럼 발, 뭐 발 두 개 이상, 발들이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풋이 핏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 이름씨 중에는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많고 이런 애들은 몇 개 없다. 그 중에 하나가 투스, 티스, 풋, 핏이다. 돌려요? 돌려? 양치질하라 뭐라 그래요? brush your teeth라고 그러죠. brush your teeth 그랬더니 얘가 벌써 했어. 오케이. brush가 아까도 봤듯이 솔질하다라고 그랬죠. 솔질하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쵸? 그럼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또 까먹었죠. 그쵸?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누가 숨어 있다? 비동사가 내가 그랬어요? 두라고 했는데요? 하다. 근데 두의 과거형이 뭐냐? 두의 과거형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지금 한다는 얘기인 거야. 내가 과거에 했었다라고 하고 싶으면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 did로 바뀌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양치질 해라 그랬는데 이 말을 들은 애가 벌써 언제 한 거야? 현재 한 거야? 과거에 한 거야? 과거에 했으니까 I did라고 하는 거고 did는 뭐 대신 왔냐? I brushed my teeth 해서 brushed my teeth 대신에 줄여서 did라고 쓴 거야. 그럼 여기 보니까 brushed라는 게 있지. 그러면 brush하고 brushed는 뭐가 다를까? brush는 언제 일이고 현재고 브러쉬드는 과거란 말이야. 브러쉬 속에 뭐가 들어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브러쉬 속에 디드가 숨으면 브러쉬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단어. 단어는 안 했더군요. 했네. 18일 날. 그래서 머리카락은 hair 그냥 키가 크고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tall long hair 그렇지. She is tall and has long hair. Yep. 저기 거 뭐 있어요? 응? 네? 뭐 그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뭐 먹다가 음료수를 수박통에 흘렸어요. 그렇죠. Will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것이다. 여기 take가 데리고 가다 이게 데리고 가다. 데리고 가다. 그러면 take가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면 무슨 시예요? 네, will에 하다가 시가 오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씻을 것이다는 뭘까? 씻을 것이다.
씻다가 뭐였어요? 자, 자민아, 이거 너 몇 번째 하는 거야? 어?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는 거야, 세 번째. 어? 씻다가 뭐였어, 씻다? 아까 손 씻어라 할 때 뭐였어? 무슨 your hands였어? 'Wash your hands'였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씻을 것이다는 뭐야? 씻을 것이다. 'Will wash'겠지. 어? 'Will'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것이다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씻을 겁니다. 씻을 것이에요. 는 뭐예요? 'Will wash'. 뭐 말릴 것이다. 뭐야? 말릴 것이다. 말리다가 뭐였니? 어? 너 머리 말려라. 뭐였어? 머리 말려라. 쌤. 드세요. 응? 아, 이거 너 먹어, 너. 친구랑 나눠 먹어. 친구, 나눠 먹어. 아니, 친구 매운 거 싫어한다고. 말리다가 뭐였어? 너 머리 말려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문 닫고 들어오세요. 추워. 가도 돼요? 아니. 1대1 테스트 해야 돼요? 무슨 일이야? 머리 말려라. 가 뭐였어? 머리 말려라. 뭘 말이야? 드라이 유어 헤어. 자, 드라이 유어 헤어. 머리 좀 말려라. 가 뭐였어요? 드라이 유어 헤어. 너 따라서 말하고 있니? 어? 오케이. 그러면 말릴 것이다는 뭐야? 말릴 것이다. 'Will dry'. 졸려? 졸리니? 오케이. 손. 펜. 그러면 네 손 씻어라가 뭐였어? 손 씻어라. Wash your hands. 오케이, 했었다. 1대1 Did. Did. 두의 과거요. 그 다음에 이 치아 한 개 있을 땐 Tooth. TH 있을 때 혀로 살짝 물고 Tooth. Tooth. 안녕하세요. Sugar is bad for your tooth. 라고 써있네. Sugar is bad for your tooth. Sugar 가볼까? Sugar. Sugar 가볼까? Sugar. 설탕이겠지. 말리다. 말리다. Dry. Dry.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나의 머리카락을 말립니다. I인데 I dry my hair. 수건을 가지고서 towel. 오케이. 수영한 다음에 After swimming. 아, 오케이. 계속해서 씻다. Wash. Wash. 오케이. 너의 손을 씻어라. Wash your hands. 비누로. With soap. OA가 O 된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솔질하다. 민이 밖에서 빌어. 너의 양치질 해라 할 때 나왔어요. 양치질 해라가 뭐였어? 양치질 해라. 머티스였어.
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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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 핸즈 핸즈 이름씨인데 이름씨에 S 붙이면 여러 개가 된다. 그 다음에 치아들 물수캔 어디다 버려요? 거기 뭐야 플라스틱이라고 써있는데 너 양치질 해라 할 때 나와. 응? 양치질 해라가 뭐였어? 브러쉬 your teeth. 그니까 양치질 해라였잖아. 그러면 치아가 뭐겠어? 정신 안 차리지? 돌려? 오케이, 뭐였어? 아예 문자 안 보셔서 아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 브러쉬 브러쉬 그 다음에 손 네 누구예요? 핸드 핸드 할 것이다 will 그렇지 will 그 다음에 했었다 did 그렇지 did 머리카락 헤어 헤어 hair hair 다음에 여러 개 치아 그렇지 teeth teeth 다음에 씻다 wash wash 잖아 wash wash 손들 hands 그렇지 hands 오케이 그 다음에 말은 말리다 이건 솔지라는 거지 brush는 손 말려라 할 때 나왔어 아 머리카락 말려라 할 때 나왔어 머리 말려라가 뭐였어? 민준아 곧 할 거야. 드라이. 드라이기라 그러나 드라이기. Dry your hair. Dry. Dry. 헤이. Teeth는 여러 씻을 때고. Tooth. Tooth. 오케이 수고했어요. 민준아.